준비 과자 드리자. 중삼 구미중 도성중 사과 본문 시작하기 전에 132쪽에 있는 문제풀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출지 부분에 과거 완료 형태로 고쳐라. 그래서 I realized 내가 뭐 했다? 내가 깨달았다. That I had backpack. 내가 내 가방을 잃어버렸었다는 것을 어디서 대과거에 잃어버렸던 걸 과거의 어떤 시점에 깨달았다. 그럼 깨닫고 나서 잃어버린 거야?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은 거야? 잃어버리고 나서 깨달은 거. Had lost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said. 다음에 she saw the movie 보니까 누가 다 완전한 문장 겉 만드는 that이죠. 네.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그래서 일단 so가 아니고 she had seen the movie before. 그래서 그녀가 언제 말했다? 과거의 어떤 시점에 말했다. 그녀가 말했던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 전에 그 영화를 봤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봤었었다고 이럴까요? 봤었었다고 말했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when I arrived the store. 내가 뭐 했을 때? 했을 때 it had 그렇죠 already closed죠. 그러니까 already라는 부사의 위치가 had와 pp 사이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도착했던 거 과거. 그 다음에 그것이 문이 뭐 it은 the store 대신 왔으니까 그 가게가 문 닫힌 건 뭐니까 대 과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 가게에 들어갈 수 없었다. 됐습니까? 대과거에 닫힌데 과거에 도착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갔을 땐 이미 닫히고 나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거를 골라라. 뭐야? 넌 좀 기다리고요. 그래서 나의 할배께서 뭐 하셨다? Had died before I was born.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무슨 시점에 돌아가셨냐면 대과거 시점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 태어났던 게 과거죠. 그럼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태어난 거야? 내가 태어나고 나서 돌아가신 거야? 그렇죠. 이걸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면 현재 기준으로 돌아가심 태어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난 할아버지 뵀어 못 뵀어? 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무슨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파악이 돼야 되는 게 head plus pp의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쭉 대충 봤더니 뭐 I 뭐 푸시 뚝 들어있는데 뭐 여러가지 형태로 되어있고 my key를 어디다가 on the table but I couldn't find it. 자 그러면 아무 선택이 없는 부분 but I couldn't find it 보면 내가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무슨 시점에 찾을 수 없었어? 그렇죠. 과거에. 그러면 이 앞부분이 뭔 뜻이냐. 탁자 위에 나의 열쇠를 뭐 했었는데 방금 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방금 뒀는데 그러나 나는 못 찾겠다. 방금 뒀는데 못 찾겠어. 그러면 두고 나서 못 찾는 거야? 못 찾고 나서 둔 거야? 못 찾고 나서 두면 되게 이상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당연하잖아. 좀 뭐 말이 안 되죠. 어쨌든 여기에 이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에 just라는 부사죠. 부사. 그렇죠. 부사의 위치가 어디가 올바르냐. 그래서 내가 방금 열쇠를 뒀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된다? Just put my key on the table but I couldn't find it. Just의 위치는 head와 pp 사이에 아까 전에 already처럼 중간에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대과거고 두고 나서 못 찾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하면 I can't find면 여기 무슨 시제라도 돼? I 그렇죠. I just put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게 can't가 아니고 couldn't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접속 자, 우리 대과거 시제라는 거 전에 시작할 때도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뭐 어떤 얘기를 했냐? 접속 아, 뭐야? 대과거를 하면서 내가 뭔 얘기를 했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렇죠? 지금 선생님이 하늘색 칠한 것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렇죠. 다 접속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몇 개 문장이다? 두 개 문장? 네? 한 개 문장이죠. 그렇죠. 한 개 문장인데 주어 동사가 접속사 때문에 몇 번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어느 게 하나가 과거라고 치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그거보다 먼저 일어나야만 말이 되는 거야. 그럴 때 쓰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head plus pp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갖고 뭐 하여튼 뭐 어떤 남자가 낚시를 하러 간 것 같아. 여기 이런 거 들어있으니까. 됐습니까? After he had played badminton in the park. 그가 뭐 한 다음에 공원에서 배드민턴 친 다음에 낚시하러 간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여기에 had played가 있어. 그러면 배드민턴 친 게 여기에 총 3개를 끄죠. 뭐 그 중에 하나는 현재니까 이렇고. 그럼 여기에 had played badminton을 여기다가 표시한 거죠. 그쵸? 배드민턴. 그러면 낚시하러 간 게 여기 표시돼야 되고. 그러면 현재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 갔을 때 먼저 맞닥뜨리니까 이게 무슨 시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게 과거가 돼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 표현되어 있는 게 대각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는 낚시하러 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완성되고? After he played badminton in the park. 그러면 낚시터가 먼저 간 곳이야? 공원이 먼저 간 곳이야? 그렇죠.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 치고 그 다음에 낚시터에 갔는데 어디 가는지 하여튼 낚시를 하러 간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거꾸로 뭐 낚시하러 간 낚시 끝나고 나서 배드민턴 쳤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대과거 시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간접 의문문에 대한 문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Can you give me a hand? 뭐라고 이제 상대방에게 요청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핸드의 뜻은 도움인 거죠. 손이 아니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핸드가 물론 손이라 뜻도 있지만 이렇게 도움이라 뜻도 당연히 있고요. 그럼 Can you give me a hand? 뭐 해달라고 요청했어? 도와달라고 요청했죠. 그쵸? 그러면 뒤에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You are not busy 했어. 여기 도와주세요 했고 안 바쁘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들어갈 말은 그렇죠. when인 거죠. when you are not busy. 됐습니까? 그러면 이 when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겠습니까? 1, 2, 3 중에서 뭔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 1, 2, 3 중에 뭔지. 지금 공통으로 알맞은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I wonder 했어. 그 다음에 뭐 Jane is at home 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다? 그러면 여기에 when이니까 빼박 일단 when일 거야. 그렇죠. 그럼 when Jane is at home. 그럼 난 궁금하다. when Jane is at home. 난 궁금하다. 뭐가 궁금한 거야? 그렇죠. 언제 집에 있는지. 난 제인이 언제 집에 있는지 궁금하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이거랑 이거 중에 뭔지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되돌아가서 can you give me a hand when you're not busy 할 때 when은 몇 번째 배운 거야? 두 번째 배운 건 뜻이 뭐고 뭐뭐 할 때고 문법적 명칭은 시간의 부사들을 이끄는 접속사죠. 언제 도와달라고? 네가 바쁘지 않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접속사야. 됐습니까? 근데 I wonder when Jane is at home 이면 나는 제인이 자 그럼 일단 1, 2, 3 중에 뭐고? 1번이고 뜻은 뭐며? 언제? 라는 말이고 그쵸? 선생님 이거 언제면 의문사 있어야 되고 여기 마침표인데요. 자 얘는 지금 2절을 보고 주절이라 그래 종속절이라 그래 종속절인 거죠. 그쵸? 왜 여기 마침표냐면 여기 마침표인 이유는 주절한테 물어봐야죠. 그쵸? 난 궁금하다. 제인이 언제 집에 있는지를. 됐습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부분을 보고 이렇게 뭐 문법적으로 일단 뭐라고 쓸 거고 얘가 지금 뭐다? 간접의문이다. 그럼 I wonder가 없어도 같은 표현이 가능하죠. 제인이 언제 집에 있는지 묻는 방법은 있죠. 그럼 어떻게 물어봐도 됩니까? When is Jane at home? 그렇죠. When is she?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When is she? When is Jane at home? 제인 언제 집에 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걸 보고 뭐라 그러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직접 의문문은 좀 뭐 차이점은 얘가 조금 더 뭐 친한 사이에 쓴다 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I wonder when Jane is at home 이런 걸 보고 좀 더 뭐라 할까요? polite한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을 쓰면 좀 더 polite한 공식적인 공적인 느낌이 든다. 됐습니까? 여기에 if를 쓰면 if you are not busy If Jane is at home. 오! 이것도 답이 되네? 오! 이거 문제 출제자가 좀 잘못했다. 자, 의미는 달라지네요.
그렇죠. 의미는 달라지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if를 해보자. if는 몇 가지가 있었다? 1에 두 가지가 있었고 2가 있었죠. 1에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는 첫 번째 배운 건 만약이란 뜻인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조건절이거나 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가정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둘 다 해석은 만약이지만.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배운 게 이거랑 관련인 게 바로 뭐다? 뭐야? 그렇죠. 접속사라고 하죠. 왜 접속사라고 하냐? 의미가 인지 아닌지라. 그렇죠. 다짜 떼버리고 것을 붙이니까 무슨 절을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것 대표적인 거. 그 전에 배웠던 건 대시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것 말고 인지 아닌지라는 것 이란 if라 했죠. 그러면 if를 넣으면 해석은 달라지고 뭐 그렇긴 하지만 if를 넣으면 너는 날 도와줄 수 있겠니? 만약 네가 바쁘지 않다면. 그쵸? 그 다음에 여기 if를 넣으면 뭐가 되냐? 난 궁금하다. 제인이 집에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되겠죠. 뜻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능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1번의 if는 위에 있는 if는 만약 네가 바쁘지 않다면 절 먼저 배운 이시고 게다가 조건절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한 게 아니고. 하지만 여기에 있는 if는 제인이 집에 있는지 아닌지라는 것이 궁금하다라는 몇 번째 배운? 두 번째 배운 2번 됐습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것이고 이때 i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ther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whether 얘는 whether로 바꿔 쓸 수 없죠. 인지 아닌지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저는. 오케이. 무엇을? 내가 파티에 무엇을 가져와야만 하는지라 는 것을. 뭐하고 있니? 기억하고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기억하고 있니가 있죠. 그쵸. 여기에 이 부분 요렇게 되어있는 뭐 무슨 절이라 그래? 주절이고. 이거는 내가 직접 물어보면 뭐였어요? 내가 파티에 무엇을 가져와야만 하니? 라고 물었는데 그게 니 하고 물음표 붙이면 문장이죠. 의문문. 근데 라는 것 됐으니까 직접 의문문이 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내가 무엇을 가져와야만 하는지? Bring to the party. 그렇죠. What I should bring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는 누구가 가지고 있는 물음표야? 그렇죠. Do you remember의 주절이 의문문이니까 붙은 거고 얘 때문에 붙은 건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I can't remember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 였으면 끝에 뭐라 해야 돼? 마침표라 해야죠. I can't remember는 물음문이 아니잖아. 그렇죠. I can't remember what I should bring to the party 할 때는 마침표겠죠. 됐습니까? I can't remember 부분이 주절이니까. 자, 그리고 얘를 좀 더 지금은 뭐 좀 간접적으로 물어본 거고 직접 물어보면 뭐라고 묻겠다? Should I bring to the party? Should I가 돼야 되죠. 다시 의문문의 어순. 됐습니까? 그래서 간접 의문문과 직접 의문문 잘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규현이 3번 문제 질문 아주 멋있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그래서 읽고 광팬이 칠해 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나저나 볼까? 그렇군. 알겠습니다. 이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전체 글의 제목부터 볼까요? 제목은 Divers of Korea 됐습니까? 뭐 여기서는 제목에서 중요한 거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내용 파악에서 중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직업이고요. 오케이. 제목에 세 군데나 칠했네. 자, 1번 문장입니다. 가볼까요? Past several years, the underwater photographer Jin Kim has promoted the culture of Jeju Haenyeo worldwide. 됐습니까? 뭐 끊어있게 표시, 뭐 기니까 한번 해보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겠죠. Worldwid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Where. Where. 그렇죠. 뭐 how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Worldwide 뜻이 뭐예요?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됐습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how에 대한 대답이고 전 세계에서 하면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칼로 두부 썰듯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오케이. Promote의 뜻은? 홍보하다.
홍보하다, 널리 알리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요런 데 칠할 거고, 요런 데 칠할 거고, 요런 데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underwater photographer 진 김. 뭐 여기는 원래 뭘 써도 되죠? 됐습니까? 그렇잖아. 여기 포토그래퍼하고 진 김 사이에 뭐 좀 긴 걸 넣어도 되고 짧은 거 넣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목할 부분은 has promoted라는 시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ulture of 제주 해녀 하면 뭔 뜻이에요? 제주 해녀의 문화 한번 길어봤죠? it 아 참 이것도 봐야 되겠네. 생각났다.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제주 해녀 한번 길어봤자 볼까요? 제주 해녀 내가 여기 왜 주목했을까? 해녀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근데 오브 뒤에 있으니까 오브 댐인거죠. 지금 오브 댐. 됐습니까? 그러면 the culture of them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The culture of them 뜻이 뭔데? 그들의 문화잖아. 됐습니까? 그럼 그들의 문화 주인공은 제주 해녀야 culture야. 얘는 분명히 꾸민다고 됐어. 얘 들러리라고. 됐습니까? 해녀 제주 해녀의 문화. 됐습니까? has promoted it worldwide. 됐습니까?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별 관계가 없지만 the culture of 해녀 are야 the culture of 해녀 is야 해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제주 해녀의 문화 그것들이야 그것이야 그것이죠. 됐습니까? 뭐 worldwide도 뭐 살짝 봐주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해녀 are Korean female divers who harvest seafood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오케이. 그래서 딱 봐도 뭐 요런 거 보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셋이 보면 되겠네. 일단 해녀하고 R하고 dive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rvest가 왜 다른 형태가 아니고 굳이 원래 모습 그대로 있느냐 이런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without이 나오고 있죠.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그 다음에 any에 대한 얘기 짚고 넘어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breeding 할 때 이 ing 뭐한 놈이냐 하겠죠. 됐습니까? breeding devices가 뭐예요? 호흡장치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됐습니까? 3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culture mad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해도 되고요. 2016 보통 2016 이런 게 2000년대는 2000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2016 자 어디에서 주목할 거냐면요 make 뭐뭐뭐뭐뭐 list 됐습니까? make 뭐뭐뭐뭐뭐 li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made가 왜 꼬라지를 생겼는지 누가 물어보신다면 누가 대답해 줄 거라고 하면 되겠다. 여기 있네요. 됐습니까? made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make가 왜 made가 되었냐라고 다른 형태가 아닌 왜 made를 선택해야 되냐면 저 뒤에 있는 in 2016이 그 다음에 뭐 지칭찾기에서 there는 뭐 살짝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tangible의 반대말은 뭐예요? intangible 그럼 tangible의 뜻은 만질 수 있는 유형의 됐습니까? 그럼 intangible은 만질 수 없는 무형의 그래서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뭐 되게 뭐 길죠. UNESCO의 무형 문화 유산 됐습니까? heritage의 뜻은 heritage 됐습니까? 뭐 이런 어휘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슬슬 나올 거니까 됐습니까? 이런 수준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뭐 여기 4번까지 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봤더니 그래서 요렇게 한 묶음으로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묶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앞으로 장래에 만나게 될 어떤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거다. 글의 순서파, 문장 삽입, 왜 이 말을 한 다음에 이 말을 하는 건가에 대한 논리적인 정리 됐습니까? 자, 그러면 4번 문장도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t her studio last week, Jin Kim was interviewed her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Hanyo. 됐습니까? 자, 어디에 주목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거 한번 봐줘야죠.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왜 하필이면 얘네야. 됐습니까? At her studio last week. 그래서 at her studio last week 그는 뭐에 대한 대답과 뭐에 대한 대답이 한꺼번에 들어있는지 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과 뭐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last week랑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누구의 생김새야? was의 생김새죠. 그렇습니까? 왜 is도 있고 많은데 뭐 are도 있고 am도 있고 뭐 물론 많죠. were도 있고 근데 왜 하필 was가 돼야 되냐. 그 다음에 사실은 was하고 이렇게 연결도 돼야 되겠죠. was interviewed. interview의 뜻이 뭐예요? 인터뷰하다죠. 그렇습니까? 인터뷰하다. 진김 was interviewed. 그 다음에 뭐 전치사 나왔으니까 뭐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렇게 한 덩어리인데요.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Hanyo 뭐 끊어야기 좀 표시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해주면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요렇게 되는 구조죠. 퐁당 퐁당 됐습니까? 그럼 이 부분만 한번 우리가 뭐 해석해 봅시다.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Hanyo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우리말에 자연스럽습니까? 해녀의 사진을 찍었던 그녀의 경험에 대하여. 해녀 사진 찍었던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Hanyo. 됐습니까? 뭐 이제 중3이니까 긴 덩어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her부터 시작해서 해녀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누구 때문에? 누가 주인공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사진 찍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해녀에 대해서 한 거야. 그녀의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한 거야. 그녀의 경험.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초등인들한테 맨날 얘기합니다. 얘들아, 어떤 시가 길어지면 뒤로 간단데. 주인공은 얘야.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구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뭐 experience 같은 어휘 뭐 중요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 여기는 about이고 여기는 of고 여기는 또 of네. 됐습니까? 뭐뭐의 사진 찍다가 뭐예요? 뭐뭐의 사진 찍다 pictures of. 그 다음에 뭐뭐의 경험 experience of. 얘들을 익힐 때는 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붙는 전치사를 바로 붙여서 익히는 experience of pictures of 이런 식으로 익히는 게 효율적이겠죠.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아, 그리고 뭐 얘 생긴 거 뭐 중1도 아니고 뭐 하지만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자세하게 돋보기로 들여다보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표시할 때 아, 이 얘기 하려는구나 라는 거 이제 그 얘기가 맞는지 봐야 되겠죠. 자, 해녀 뒤에 있는 쉼표는 왜 주목했다? 그래서 동격이죠. 그래서 동격의 해석은 어떻게 되고 뭐뭐인 뭐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해석하면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인 해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동격이다. 그 말은 여기에 쉼표 뒤에 뭘 넣을 수 있단 말이야? 바로 해녀 쉼표 who are female divers of Korea.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후 여러 가지 배웠잖아. 그렇지? 그렇죠? 뭐 사실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실지 세 번째가 기억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세 개 배웠어. 일단 의문사, 그 다음에 관계사, 그 다음에 it that 강조 구문에 that 대신 사용된 who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그 중에 뭐예요? 두 번째 관계사고 그러니까 당연히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지금 이 후는 앞에 쉼표가 관계사인데 앞에 쉼표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로 쓰고 온다는 얘기야? 관계사 중에서도 계속 적용법의 관계사죠. 됐습니까? 후 생략돼 안 돼? 안 되죠. 하지만 후 are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동격의 쉼표란 것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격 플러스 비동사이기도 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즈에 주목한 건 해녀랑 연결하면 해녀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S 붙지 않는 복수명사고 영어 입장에서는 왜 국어야 왜래 어야 그쵸. 외국어죠 이건. 됐습니까? 해녀란 말을 안 쓰잖아. 그쵸? 그쵸. 에너지라는 말은 외래어야 외국어야? 외국어. 외래어죠. 우리가 에너지란 말 안 씁니까? 그쵸? 외국어 외래어의 차이 알겠어요? 네. 스파게티. 스파게티라고 하겠지. 스파게티 외국어야 외래어야? 외래어죠. 남의 나라 말인데 우리도 우리 모국어를 사용할 때 쓰는 걸 보고는 외래어. 됐습니까? 영어 입장에서 해녀는 외국어죠. 얘들이 해녀란 말 쓰겠어요? 지들이? 됐습니까? 그냥 female divers라 그러죠. 저 사람들 까만 옷 입고 있는 저 사람들 누구야? female divers야 이러지. 지들끼리 미국 사람들끼리 해녀 이러면 그렇군 이러면서 이해합니까? female divers 이렇게 설명해줘야죠. 됐습니까? 해녀는 복수형 외국어 명사라는 거 지금 문장 속에서 그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시사 오브 썼다는 것도 뭐 좀 제목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S가 없으면 안 된다는 설명을 여태까지 한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For the past several years는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데 숫자 시간 단위 동화 아니니까 여기에 뭐가 오면 안 되고 during 같은 거 while 같은 거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숫자가 뭐 있는데요? Several 있잖아. Several. 됐습니까? Several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뭐보다는 많고 a few 보단 많고 뭐보다 적을 때 쓴다? 야 어떻게 이게 a little이 되냐? a few book books money? a little book books money? money 됐습니까? several 뒤에는 several book books money? several books 밖에 안 되죠. 뭐로부터 온 단어라 그랬어요? seven book books money? 하듯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약간 좀 적은 느낌이고요. a few는 많은 느낌인데 그 사이에 약간 애매한 느낌을 전달하고 싶을 때 several. 됐습니까? 한 7-8년 지난 7-8년 대략 한 7-8년 동안 뭐 이런 뜻입니다. 지난 7-8년 동안 6-7-8년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복수형 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지난 뭐 한 7년 동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도 여기에 쉼표 여기에 뭐 지금 없지만 여기 뭐 써도 되고 쉼표 써도 되죠. 네. 무슨 쉼표야 이거? 동격이고요. 여기 그러면 또 뭐 넣어도 돼? 쉼표 뒤에. 오케이. Who is 됐습니까? 포토그래퍼가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람이죠. 사진사가 무슨 사물입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후 아까랑 똑같이 대수로 바꿔 쓸 수 없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없죠. 주격이니까. 하지만 한꺼번에 동격의 쉼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생략되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 underwater photographer Jin Kim 안만 길어봤자 she죠. 됐습니까? 여성 포토그래퍼 여성 female 포토그래퍼 female diver female 포토그래퍼가 female divers들을 사진을 찍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she라는 거 우리가 왜 보고 있냐 여기에 얘가 다른 것도 아니고 has promoted 하고 있고요. 무슨 시제예요 지금 has promoted? 왜 현재 완료가 사용돼야 되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지금도 이런 일 한단 말이야? 프로모트 한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작한 게 과거죠. 그래서 she로 처리해서 이건 두 문장이 합쳐진 거다. 첫 번째 문장 she started to promote in
several, the, in the past several years, 아, 미안합니다. 인이 아니죠. The past several years ago. 자, 잘 기억해야 돼, 이거. 문제 나올 수도 있어. 아니, 이건 문제는 안 나오겠다. 이게 현재, 여기 우리 주요문법은 과거 완료니까. 하여튼, 알고는 있어야 돼. 지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the past several years ago, she started to promote the culture of Hanyo worldwide. 더하기, she still promotes it. 됐습니까? 방금은, 방금 얘기한 건 무슨 시제야? 현재 시제죠. 보여드려야 되나요? 아, 이거 아니네. 여러분들 필기하신 친구들은 자, 그 뒤에 뭐뭐 더 컬처 오브 해녀는 이수로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 의미가 돼야 된다? several years 전에니까 그쵸. the past까지 넣을까요? the past, past는 없지 마시다 그냥. 그쵸. several years ago 라는 문장 더하기 she still 넣으면 좀 더 느낌이 살겠죠. promote it worldwide 안 써도 되고요. And now 그러니까 여전히 하고 있다. 지금도 됐습니까? 이 두 개를 합쳤더니 툭 튀어나온 게 she has promoted the culture of Hanyo 제주 Hanyo worldwide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시제에 시작했던 것? 과거 시제 시작했던 걸 현재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현재 완료의 완료 기간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인 거죠. 하우롱에 대한 대답 들어있다고 애초에 시작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rldwide 아까 뭐 얘기했습니다. 단어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가 짚었듯이 해녀의 동격이 뭐였으니까 female divers of Korea 안만 길어봤자 뭐 보고 대기야? Divers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모으는데 불만 없죠? 아우는데 불만 없고 전달하는 내용이 팩트죠? 해석해보면 되겠죠? 팩트인지 아닌지. 해녀는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이다. 어떤 Harvest Seafood 하는 어떻게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그 어떤 호흡 장비 없이 해산물들을 수확하는 그쵸? 걷어들이는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이다. 해녀에 대한 설명이죠. 네. definition을 가르쳐주고 있죠. 정의, 뜻. 그쵸? define 하고 있는 글이죠. 해녀를 define, define 뭐 하다? 정의를 내리다, 의미를 알려주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의 일치. 됐습니까? They are female drivers. Korean female drivers. 그리고 여기는 이제 Korean female divers 이렇게 돼 있는데 제목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female divers of Korea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Korean인지 Korean인지 이거 주의하세요. 한국의 라는 형태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것도 뭐 중요하면 뭐 중요 표시 Korea가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who 주격관계 대명사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예, 대수로 바꿔 쓸 수 있죠. 이번에 계속적용법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하나 더 봐야죠. 생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녀석이 생긴 꼬라지가 이치에 맞는지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뭘 봐야 된다? 선행사죠. 이 부분 선행사가 안만 길어봤자 데인데 그렇죠. 그리고 팩트를 전달하는데 현재 시제 데이랑 어울리는 harvest의 형태는 뭐밖에 없어? harvest밖에 없죠. 됐습니까? 여기에 뭐 s를 막 붙인다든지 뭐 harvested라든지 이따구로 다른 형태는 안 돼요. 그런데 요거를 뭐로 합쳐서 한 단어로 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에 전달하는 의미가 뭐야? 해산물을 수확하는 다이버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who harvest 대신 쓸 수 있는 거 뭘까? 아니요.
그렇죠. 해녀들이 하비스트를 합니까? 하비스팅을 하비스트를 당합니까? 하비스트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Korean female divers harvesting seafood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금 최근에 배운 문법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본 거죠. 이거 뭐예요? 문법 제목은 분사의 명사수식. 따져야 될 건 얘가 다이버가 하비스트를 하는지 하비스트를 당하는지. 그치 조이야? 요새 시험 공부하는 힘들죠. 됐습니까? 아 그렇군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얘를 보기 전에 내가 얘를 먼저 볼 거거든. 그쵸? 왜 얘를 먼저 보는 걸까? 그거죠. 얘 지금 일반적인 경우야 예외적인 경우라서 어떤 뭐뭐라도야 뭐야 둥둥해. 1번 경우야 2번 경우야 그 정상적이죠. 그럼 이제 얘 얘기하면 되겠지. 네. 그쵸? 자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게 묻는 문장이거나 또는 어딘가 not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묻는 문장도 아니고 not도 안 보이는데? 바로 그 not이 어디 들어있어?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some 쓰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고 일반적인 경우죠. 됐습니까? some의 의미입니다. 의미적으로. 그쵸? 자 그러면 이 안에 not 들어있다며? 네. 그쵸? 그러면 요렇게 두 단어로 다른 표현 뭐 할 수 있느냐면 with no, with no, with 요렇게 with no breeding devices죠. With no breeding devices, 됐습니까? Without any device breeding devices는 with no breeding device. 왜 선생님 왜 with 뭐 not any는 no, not any는 no로 바꿨어. 그 not any no로 바꿨었네. 됐습니까? 요 안에 not 있다며. 여기 n 있네. Not any, no. Not 날라간 wish이 오고 그 다음에 not하고 any는 no가 됐네. With no breeding devices.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됐습니까? 네. 그럼 not any는 정상 일본 경우 맞죠? any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breeding 하면 둘 중 뭐예요? 동명사. 그렇죠. 동명사죠. 숨 쉬고 있는 장비야. 숨 쉬는 것을 위한 장비야. 그러면 이 말은 breeding device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다? devices for breeding. devices for it이죠. 그것을 위한 장비. 숨 쉬는 것을 위한. 그래서 얘는 뭐다? 동명사. 숨 쉬고 있는 장비? 장비인데 막 살아있나? 숨 쉬나? 숨 안 쉬네. 죽었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막 돋보기로 막 완전히 막 지지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re 지칭은 당연히 해, 녀, 즈 하면 되겠죠. 요거 그대로 쓰고 뒤에 apostrophe s 붙여야 되겠죠. 해녀's culture 됐습니까? 해녀의 문화는 됐습니까? the culture of 해녀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해녀의 문화 하면 되니까 the culture of 해녀 해도 됩니다. 해녀's culture나 the culture of 해녀나 그게 그거죠. 됐습니까?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Female divers of Korea가 Korean female divers 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ke 뭐뭐뭐 list 하면 어떤 목록에 어떤 목록이 쭉 있어. 뭐 어떤 목록에 올라간다는 뜻이야. 쓰여진다.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make 뭐뭐뭐 list make 뭐뭐뭐 list make the 올림픽 골드메달 위너 리스트 한번 보겠어.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목록 위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make 뭐뭐뭐 list 어떤 목록에 올라간다 어떤 뭐 좋은데 올라가면 좋은 영광을 얻게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make 뭐뭐뭐 list 됐습니까? 여기에는 좀 길어요. 뭐뭐 자리에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됐습니까?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적 유산 목록에 mad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봤고요. 얘랑 얘랑 연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 이딴 거 있으면 절대로 말이 안 되겠죠. Since 2016이 아니고 in 2016이고 in 2016의 뜻은 에 라는 뜻이죠. 2016년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인데 과거 현재 미래 니까 동사의 형태는 당연히 무슨 형태
과거형 됐습니까? 그래서 made가 다른 형태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석상 어디 어디에 추가되었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add의 뜻이 뭐예요? 추가하는 거야? 추가되는 거야?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 플러스 pp라는 어떤 형태? 수동태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as added to it. 그것에 추가되었다. 됐습니까? The culture was added to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할 땐 전치사 못 쓴다고. 뭐라고요? 그래서 at her studio.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last week. 그러니까 인터뷰가 이 문장에서 이 어떤 뭐 글을 읽고 내용 파악 뭐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딴 거 안 되는 겁니다. 그녀의 스튜디오 이 사람 직업이 뭐야? 포토그래퍼니까 뭘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작업실 스튜디오에서 지난주에 됐습니까? 전치사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last week하고 연결된 문법에 바로 여기에 뭐의 형태? was의 형태죠. 됐습니까? 지난주에 라는 말은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뭐니까? 과거니까 동어리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빼박 무슨 시제? 단순 과거 시제에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인터뷰의 뜻은 뭔데? 인터뷰하다인데 진김이 인터뷰를 한 거야? 인터뷰를 당한 거야? 그래서 지금 또 여기에 수동태 과거 시제 됐습니까? 인터뷰 받았다. 끝에 뭐가 생겼댔어? By a reporter.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a reporter를 주어로 다시 쓰면 at her studio last week a reporter interviewed Jin Kim about her experience about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얘기한 거 요 부분은 이미 많이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해녀를 찍었던 그녀의 경험에 대하여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해녀. 뭐 전치사 여기는 about이고 여기는 뭐의 경험 뭐라고요? experience of 누구를 찍은 사진은 뭐라고요? picture of 됐습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 뭐 살짝 뭐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자, 이 정도로 돋보기를 지져놨으니까 좀 이따가 할 때 여기 뭐 있었더라? 빈칸에 뭐였더라? 이거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클래스 카드로 할 때 다음 문장 뭔지 이거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은 누군가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다라는 거였어. 이런 건 몇 년 동안 했어. 됐습니까? 직업이 뭐인? 이름이 뭐인? 진킴이고 그래서 어디서 사진 찍는 게 직업이야? 언더워터 포토그래퍼가 직업이죠. 됐습니까? 잡 정보 나오고 네임 정보 나오고 하우롱에 대한 정보 나오고요.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 추세가 그거죠. 또 이 글을 읽고 나서 다음 다섯 가지 질문 중에 대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골라라. 됐습니까? 하우롱 동안 프로모트 했는지 나와. 직업 뭔지 나와. 언더워터 포토그래퍼야. 한 일이 뭐야? 한 일은 프로모트를 했죠. What did she do? What had she done 하면 되겠죠. What has she done에 대한 대답이 있어. 무엇을 해왔니? 됐습니까? She has promot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promote 했는지 나와. The culture of 제주 해녀. 됐습니까? 오케이. 전 세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릴 필요 없죠. 됐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In Korea. 이러면 되게 웃기겠다. 됐습니까? 세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인 포토그래퍼라는 사실도 알 수 있고요. 월드와이드하게 세계에 전시회를 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보 좀 많아서 첫 문장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자연스럽게 왜 이 사람이 이거를 프로모트하고 싶어하냐? 해녀가 뭐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아주 특징이죠. 보통 다이버 하면 외국의 다이버들은 다 전부 뭐가 있어야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브리딩 디바이스가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네. 특이하죠. 됐습니까? 하는 일, 해녀가 하는 일 나와. 어느 국적이다, 한국이다. 남성이다, 여성이다, 여성이다. 됐습니까? 지금 다이버다. 됐습니까? 하는 일은 뭐다? 하비스트? 씨푸드 한다. 근데 아주 특이한 점은 뭐다?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됐습니까? 두 번째 문장 해녀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것들 소개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뭐 어쨌길래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길래 라고 물었더니 야 이거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야. 됐습니까? 그래서 오 대단하다. 아무거나 무형문화재. 전 유네스코면 뭐 우리나라 거야? 아니잖아. 전 세계적인 거잖아. 전 세계적인 리스트에요. 올라갈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죠. 해녀의 문화가. 오 대단하네. 요 가치가 크단 말이죠. 가치가. 해녀의 가치가. 그래서 여기까지 등재될 정도고. 그 다음에 언제 등재됐는지 나와. 언제? 2016년에. 여러분도 몇 살 때인지 생각하시고요. 그래야지 이게 좀 이따 생각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뭘까라는 거. 그래서 앞에서 이어질, 다음으로 이어질 게 뭐 N 뭐야? Q, N, A가 반복되고 있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그러니까 이 4번 문장의 위치는 이 5번 문장 전에 올 수밖에 없어. 그래야지 갑자기 막 이거 4번 문장 없이 5번, 6번 막 나오고 있으면 갑자기 뭐야? 이럴 거 아니야. 아 이게 저 5번부터 시작 뭐에 무슨 내용이다? 인터뷰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잠시만요. 어? 마우스 어디 갔어? 야! 왜 여기 고개 있냐? 오케이, 자 그렇게 쭉 아 참 화면 문제 내용 안 붙죠. 어디서 했다? 뭐. 그렇죠. 그녀의 스튜디오에서. 언제 했다? 지난주에 했다. 됐습니까? 진짜. 그래서 아참 이거 해야 된다. 참.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진기면 뭐다? 인터뷰 이죠. 그렇죠. 인터뷰 받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다? 그렇죠. 인터뷰 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인터뷰의 뜻은 인터뷰 하는 사람. 인터뷰 이는 끝에 이입니다. 특이하게 인터뷰 받는 사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사람을 만들 때 이런 거 묻는 거 많이 봤죠. 근데 요거 수동적인 사람입니다. 이럴 때 이를 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경험. 됐습니까? 해녀 사진 찍었던 경험에 대해서 인터뷰 받았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첫 문장이 뭐였더라? 막 또 뭐 무슨 시제였는지부터 할까요?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누군가가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뭐였는지 생각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사과 전체 제목은 This is Korea. This is Korea. 한국에 대해서 저 한국 사과 전체를 제목을 보므로써 아 내용이 뭐겠다. 세계 속의 한국에 소개하는 거니까 영어로 써놨겠죠. 세계 속의 한국 그 중에서 본문은 해녀라는 걸 소개합니다. 됐습니까? 자 뭐 준비됐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해녀 Female divers of Korea야, Korean이야. Korea. 됐습니까? 뭐, 해녀 복수 취급해야 되니까 여기 S 붙였느니, 쉼표가 뭐 하느니, 동격이니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첫 문장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The past 이런 거 들어있었어.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가볼까요? For the past several years. 누가 다? D, 아, 미안. 아, 언인가요? 아, D 맞죠? D. Photographer. 쉼표 꼭 하시고요. 아, 참, 안 했고요. 누가? 진기미. 그렇죠. 그 시에 써야죠. Promoted. 무엇을? The culture of 제주해녀. 그렇죠. 그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 대답? Worldwid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뭘 짚었는지 우리가 뭐 이런 것들 했어. 됐습니까? 예, 여기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ulture of 제주해녀. 안만기로 봤자 얘가 주인공이니까 이 신이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됐습니까? 네.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예요? 해녀. 또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그래서 해녀에 대해서 특징적인 것들 뭐 없이 뭐 하더라. 됐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더라. 됐습니까? 남성이더라, 여성이더라. 기억들 아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해녀는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이다. 해녀 Korean female divers. 됐습니까? 이제 좀 꾸미는 말 시작했죠. Who harvest what? Seafood. How?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어떻게 뭐 하는? Without any breeding device 한 차로 됐습니까? 뭐에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없니? 되죠. 네. 생략 안 되죠. 그래서 얘 생긴 게 얘랑 잘 맞아 들어간다 했죠. 됐습니까? 아마 길어봤자 데이죠. 왜니? 왜 female divers of Korea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런 정보 with no breeding devices 안 보이네.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어떤 호흡 장비도 없이. 됐습니까? 자, 다음 문장의 시작은 아니면 뭐 내용 생각나는 게요. 내용 갑자기 뇌가 정지됐나요? 그렇죠. 그게 들어있죠. 유네스코. 그렇죠? 네. 됐습니까? 뭐 등재됐다. 어떤 목록에 올라갔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와요? 그 제일 끝에 뭐가 나와요? In 2016 나오죠? 네. 그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왜에 대한 대답?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제는? 과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문화였어. 시작은. 됐습니까? 그들의 문화. 오케이.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Their culture가 동사? 메이드 했다. 유네스코 맞을 수가 없네. 뭐 문화적이네. 남겨둔 거네. Heritage 마지막에 하나 이거 써야죠. 목록이니까. List 언제? 2016. 똥강아지더라. 됐습니까? Their culture made. 얘하고 얘의 관계. 됐습니까? 전치사도 조심하시고요. 됐습니까? 만질 수 없는 이 뭐라고요? Intangible. 문화적인? Cultural. 남겨둔 것?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List까지 알아두시고. Make 뭐뭐뭐 list 했었어요.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시작이. At. 아니었나요? 됐습니까? 어디서 언제 진김이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무엇에 대하여? 그렇죠. 그녀의 경험, 뭐의 경험, 사진 찍은 경험, 뭐의 사진, 해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Studio last week. 그렇죠. 이제 그녀라고 하네요. Jin Kim 인가요? Jin Kim was interviewed. 그 다음에 전치사? About what? Her experience. 뭐의 experience? Of taking interviews. 대상? Of 해녀. 됐습니까? At her studio last week. 어디에서? 언제? Jin Kim이 당했어? 그래서 Jin Kim은 interviewee. About her experience, 뭐 경험에 대한 about her experience of, pictures of. 그 다음에 얘 꼬라지는 뭐 중1도 아니고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전사 뒤에 동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것은 뭐 이렇습니다. 드렸나요? 아니요. 왜 말을 여태까지 안 했어? 또 동화연구 꺼냈네. 오케이. 프린트 해놨었나 내가? 바보! 이제 하셨겠네요. 자, 그래서 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This is Korea. 이게 바로 한국이다. 알고 있죠. This is Korea. 오케이. 글씨가 너무 얇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볼까요? 해녀? Divers of Korea. 한국의 할 때 of Korea를 쓰죠. 됐습니까? 한국의 여성 다이버들. 뭐 여기 S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으면 더 얘기 안 할게.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For the past
several years.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갑니다. For the past several years. The photographer Jin Kim. 자, 첫 글자만 써놓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has promoted Haenyeo worldwide. 됐습니까? 그래서 underwater photographer Jin Kim has promoted, has plus pp culture worldwide 하게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부분 가보겠습니다. 해녀 are female divers. 잠깐만요. 그 다음에 who to food without any breathing devices. 됐습니까? Divers who. Who 써도 되고요. 뭐 that 써도 됩니다. 네 마음에 드는 거 쓰세요. To seafood. Harvest seafood. Without any breathing. 숨 쉬는 것. Devices 되면 equipment 되고 tools가 안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영영풀이에서 만나봤을 겁니다. Breathing equipment. Breathing tools. 아 참 그리고 저 앞에 하나 빠졌는데 여기에 the past some years 되겠죠. several 되면 some도 뭐 약간은 다르지만 그렇다고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됐습니까? 다음 부분 가도 되죠? 오케이 가볼까요? Their culture made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in 2016. 됐습니까? Intangible heritage. 알이 하나 빠졌나? 선생님 heritage 스펠링 모르겠다. 아, 아니네. 한 글자씩이네. 뭐 두 개 없네. 됐습니까? 나머지 여러 개 되는 거 봤는데 될 리가 없고 또 얘들도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재에다가 make a list, make a 뭐뭐뭐 list was added to 였습니다. 참고로 was added to UNESCO'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li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her studio 언제 last week에 누가 이미 뭐 했다? Was interviewed 당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her experience of taking pictures of Haenyeo. Experience. 여러 개 되는 거 있는 거 봤는데 될 리가 없는 것들이네요. 전치사 of 뒤에 동명사 이런 거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B plus PP 인터뷰 받았고요. 그래서 So Jin Kim was on 이 인터뷰 받은 사람이죠. 바이어 리포터가 인터뷰어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부분 광팬이 그래서 5번 문장 읽어볼까요?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Haenyeo. 앞에는 pictures 쓰더니 갑자기 photos 쓰고 있네. 됐습니까? 선택된 시제가 요런 시제를 선택했죠. 됐습니까? 뭐뭐에 관심 갖다. Be interested in 나왔고요. In 나왔으니까 take는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건 문법적인 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첫 질문이 뭐다? 어떻게 관심 갖게 되었나? 그래서 뭐 묻고 있다? 관심 가진 계기죠. 또는 이유. 됐습니까? 질문을 보고 뭘 할 수, 뭐 이 답을 들으면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관심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쭉 나옵니다. 지금은 문법적인 거 보는 거지 내용적인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One day. 누가 뭐 했다?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a Haenyeo. 계기는 우연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뭘 보고 할 수 있냐? 바로 중요하게 표시할 happen to 동사원형. happen to do 무슨 뜻이야? 우연히 뭐뭐하다.
됐습니까? 뭐 우연히 뭐뭐 하다로 알아두세요. happen to do. 됐습니까? happen to d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day랑 연결되는 건 누구의 형태? happened의 형태죠. 됐습니까? one day, 어느 날이란 뜻이고 과거의 어떤 시점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7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was surprised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자들이 수두룩하게 나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뭐가 중요해진다는 얘기 하겠어? 지칭 찾기. 됐습니까? 지칭. 어떤 대명사가 누구 대신 왔냐 파악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I was surprised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래서 일단은 출할 거는 뭐 be surprised. 뭐 얘가 왜 이렇게 생겼냐 이런 거 꼭 해야 돼요. 뭐 됐습니까? surprise의 뜻이 뭐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러면 to find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sh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문장이 잘 봐야 될 게 여기에서 I was surprised 고요 여기는 she was enjoying이야. 됐습니까? 요렇게 연결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r job 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her job을 내가 해석하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뭘 가르치는지죠.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ill then,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Hanya who looked very tired. 됐습니까? 뭐, until then의 뜻은 일단은 뭐고? 그때까지는 이란 뜻인데 그렇다면 then을 좀 더 풀어달라고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의 주요 문법이 나오고 있네요. I had seen. 됐습니까? 그럼 왜 하필 이 선택 이 시제가 선택되었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then을 풀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then을 then이 뭐 대신 왔으니까 여기에 had seen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후에 대한 얘기 뭐 다 하는 얘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왜 얘는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look 뒤에 무슨 시 지금? 어떤 시죠? 어때 보였었다 이 말이죠. 매우 피곤해 보였었다는데 후 때문에 다 떨어지고 다짜 없어지고 어떻게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9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네요. However,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일단 however는 늘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왜 however가 쓰였느냐? Moreover, 뭐, therefore 이런 게 아니고 so, but 이런 게 아니고 although 뭐 이런 게 아니고 왜 하필 얘냐. 그 다음에 뭐 지나간 문법 kept 하고 laughing에 ing 얘기하겠죠. kept laughing. 그 다음에 뭐 even after 뭐 even after 뒤에 주어 동사 나와서 심지어 누가 뭐뭐 한 이후에도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이거의 주요 문법 had been in the water. 그 다음에 4 over 5 years 쭉 읽고 나서 4하고 5하고 hours 이렇게 가주죠. 됐습니까?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over 바꿔 쓸 수 있는 두 단어가 뭐냐? over의 뜻이 뭐야? 4 over 5 hours가 5시간 이상 동안이니까 over의 뜻은 이상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문장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10번 문장 I realized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Hanyo. 봤던 문장 아니네. 미안합니다. I realized that 대신 나오네. then that I realized then that I should 뭐 됐습니까? 뭐 then이랑 그 다음에 뭐 또 관계는 없지만 then과 that은 관계 없지만 뭐 then을 또 풀어달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셋 중 뭐냐 이 질문 한 다음에 풀어봐라 이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기가 이렇게 찍게 된 계기가 쭉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내용 파악이 매우 중요해요. 그 계기를 우리말로 이제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고등학교
읽기예요. 고등학교 읽기는 사실 국어야, 국어 영어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I was surprised. 내가 뭐 했다? 내가 깜짝 놀라게 했어. 당했어. 당했어요. 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뭐야? 아까 전에 was interviewed 하고 똑같은 수동태죠. 됐습니까? surprise의 뜻이 놀라게 하다이기 때문에 내가 놀라게 하는 걸 당했었다. 우리 봐서 놀랐었다. 그 다음에 to find. 일단 셋 중 뭐고? 부사정법이고 그 중에서도 감정의 원인 밑에 싱겁게 다 나와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얘기 하는 거야? Why were you surprised? 왜 놀랐니?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find의 뜻은 뭐가 좋겠어? 오케이. 바로 뭐랑 바꿔 쓸 수 있다? Realized, to realize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그녀가 그녀의 직업을 즐기고 있는 중이라 는 것을 알게 되어서 깨닫게 되어서 나는 놀랐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that은 괄호 칠 수 있는 that이죠. 겉 만드는 that이고 뒤에는 she was enjoying her job. 명사들을 이끄는 접속사태. 지 목적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 모두가 있어야 생략 가능하다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에 대한 얘기하면 더 해녀. 자 이번에 더 해녀는 안만 길어봤자 she죠. 그러니까 해녀가 외래어기 때문에 외국어기 때문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단수 취급하고 해도 되고 복수 취급해도 되고 지금은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얘를 대신 어 대신에 뭐 붙이면 돼? 더로 바꿔서 더 해녀 was enjoying 지칭 찾기입니다. 해녀가 더 해녀스 job을 해녀의 일을 즐기고 있는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난 놀랐어. 왜 놀랐어? To find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한다고 해서. 그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가 인조이를 하는 거야, 인조이를 당하는 거야. 그녀가 헐잡을 인조이 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둘 중 뭐 현재 분사로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이죠. 즐기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인조이가 이꼬라지고 저 앞에는 놀라는 걸 당했으니까 이디야.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헐잡이 가리키는 것은 헤니어스 잡이죠. 해녀의 일. 해녀의 일은 뭐 없이 어디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Any dividing without any breeding device에서 harvest seafood 하는 거. Seafood를 harvest 하려면 당연히 어디 들어가야 되겠어? Sea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underwater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더라? 기친김? Underwater photographer죠. 그냥 photographer가 아니고 시작할 때.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돋보기를 지져봤고요. 그 다음에 until then. 일단 해석은 그때까지죠. 네. 조금만 then 풀면 뭘까?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a 해녀. 됐습니까? 얘를 then이 잡아왔죠. 원래대로 하려면 when I happened to when을 붙여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when 붙여서 데리고 왔더니 그 앞에서 누가 뭐라 그래? 넌 필요 없어. until이야. until I happened to 그러면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는 뭔 뜻이야? 내가 우연히 해녀의 사진을 찍을 때까지는 찍기 전까지는 이런 말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 내가 우연히 해녀 사진 찍기 전까지는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잡아온 게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해녀였지. 그렇죠?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뒤에 나오는 게 내가 우연 시간 쭉 흘러가고 있고 여기 기준이 현재가 있고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올 건데 그러면 여기에 현재랑 가까운 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찍은 거죠. 우연히 찍은 거. 그럼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해석해보면 나는 저 뭐 배우 피곤해 보이는 흑백의 해녀 사진밖에 본 적이 없었다. 이것만 봐왔다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흑백 사진만 본 거죠. 흑백 사진.
흑백 사진 본 게 우연히 찍었던 게 과거로 표현돼 있으니까 흑백 사진 본 게 당연히 요렇게 had seen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가 온 거야.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Henyo, I had only seen. 오직 보기만 봐왔다. 됐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봐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러면 안 되죠.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우연히 찍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 얘는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내용상 딱 봐도 대과거의 경험이죠. 됐습니까? 내가 우연히 찍기 전까지는 이런 것만 본 경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pictures of Henyo. 그 다음에 뭐 요런 짓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눈치 살피면서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봤더니 당연히 되고요.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나고 looked 쳐다봤더니 생략할 수는 없답니다. 됐습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고 looked가 사실은 이 looked도 틀렸어. 사실 원칙적으로 하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had looked죠. 근데 뭐 파악이 되기 때문에 막 엄격하게 문법을 다 적용시키려면 had looked 해야 되지만 looked를 썼습니다. 그냥 비곤해 보였었던 who had looked 됐습니까? Okay. Until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Henyo. Until I happened to take 내가 우연히 그들의 사진을 찍기 전까지는 오직 이런 것만 봐 왔었었다.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자, 이거 여기 black and white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이 사람은 뭐로 찍었다? 컬러로 찍었고, 그 다음에 지금 앞에 보면 자기가 본 해녀가 뭐 하고 있는 중이었어? She was enjoying her job 하고 있었지. 그렇지? Enjoying her job 하는 사람 표정이 어떻겠어? 행복해 보이겠죠. 그쵸?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전에 보고 뭐 엄청 피곤해 보이는 사람, 해녀의 고난, 해녀의 힘듦 이런 것만 강조한 사진만 봤는데 진김은 다르단 말이죠. 흑백도 아니고 그쵸? 매우 인조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찍었단 말입니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됐습니까? 자, 이런 게 고등학교에서 점점 어렵게 나옵니다. 실제 이런 것만 봐왔었다라는 말 속에 숨어있는 말이 뭐냐? 됐습니까? 이런 게 고등학교 읽기야.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자, however 나왔죠. however 됐습니까? however 왜 나왔는지 목표 however 조금 이따 따지고. 그러니까 일단 however가 있는 건 앞과 그 다음에 however 뒤가 뭔가 반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아참 she 해야죠. 됐습니까? 당연히 she도 해야죠. 오케이. 여기 she도 하시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막 형아 벌해진다 책이. 그렇지? 자, 하울 빼고 그녀가 뭐 했다? 계속 웃었다. 그녀가 뭐 한 이후에도 심지어 물에 있었던 이후에도 얼마 동안? 5시간 이상 동안. 5시간 이상 동안 있으면 엄청 지치겠죠. 여러분들 수영장에서 한 5시간 수영하고 놀라 그러면 죽을 겁니다. 저 한 2시간만 놀아도 피곤한데 좀 쉬고 엄마 라면 좀 먹어요. 아 저거 비싸서 안 돼. 워터파크에 있는 거 졸라 비싸. 됐습니까? 아, 안 돼. 도저히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놀겠어 엄마. 그럼 집에 가 이 새끼들아. 됐습니까? 5시간 동안 물에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저 내용 파악됐잖아요.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리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however. 그러니까 자기가 2절에 봤던 사람들은 매우 피곤해 보였다며. 그쵸? 근데 여기서 뭐 어때 보였다는 얘기는 없었지만 계속 뭐하고 있었다? 웃고 있었대잖아. 뭐 피곤해 보이는데 막 웃고 있겠습니까? 행복해 보였다는 거죠. 웃고 있었다는 얘기는. 됐습니까? She looked very happy 이 말인 거죠. 내용상 she kept laughing 이 말이. She looked very happy. She looked very pleased.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나간 문법. 일단 she가 가리키는 건 다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여기에 해녀를 가리키고 있고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8번 문장에 있는 그 누구와를 누구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진김이 우연히 찍었던 해녀가 이 말입니다. 우연히 찍었던 happened to
Take a picture of 해녀였다. 해녀가 계속 웃고 있었다. 계속 같은 사람이죠. 해녀가 5시간 이상 동안 물에 있은 이후에도. 됐습니까? 진김이 찍었던 해녀라는 거 파악해 두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keep은 뭐만 좋아해? enjoy만 좋아해. 그 말은 to ref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다. 됐습니까? keep doing, enjoy doing. 그 다음에 여기에 계속 웃었어. 그러면 이제 쭉 해갖고 손을 세 개 긋고 기분 현재하고. 그러면 웃고 나서 물 속에 있었던 거야? 물 속에 있고 나서 계속 웃었던 거야? 그렇죠. 여기 웃었다가, 그래서 계속 웃었다가 이 형태죠. kept laughing. 그러면 물 속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요렇게 또 과거 완료를 해놨죠. 됐습니까? 물 속에 대과거에 있은 다음에 나와서 kept laughing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형태 주의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에 had kept 띡 써놓고 she had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was in the water 이렇게 했는데 틀린 줄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신 없으면 자꾸 이렇게 선을 그려서 정확하게 찍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어떤 동작이 뭔 더 과거인지. 됐습니까? 물 속에 있었다 그 다음에 계속 웃었다야. 그래서 물 속에 있었다가 had been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for over 5 hours 했듯이 5시간 이상 동안이니까 had been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 되는 거죠. 과거 완료도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 동안 계속 물에 있은 이후에도. 됐습니까? 오케이. 4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있었죠. 5시간 거기에 over 넣었어. 5시간 이상 동안. 그래서 over가 뭐뭐 이상이란 뜻일 때는 같은 말은 뭐고? 그렇죠. 몇 번 한 적 있었죠. more THEN 또 써라. THAN more than for more than 5 hours. 그렇다면 반대말은 under 했었습니다. 뭐뭐 미만 under 됐습니까? 뭐뭐 이상 over 됐습니까? 뭐뭐 이하 이상이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however는 그래서 당연히 이 자리에 뭐 들어가 있어야 되겠니? but과 그의 일당들이야. But she kept laughing.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realized. 내가 그 순간 깨달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 시제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then that I should. 내가 해녀의 사진을 찍어야만 하겠다라를 생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겁 만드는 대시다. 1차 조건 통과. 그 다음에 realized의 목적어다. 2차 조건 통과. 그래서 괄로 치면 되겠죠. I realized then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겉 목적어죠. 겉이며 목적어. realize의 목적어. 그러면 realize 대신 쓸 수 있는 게 F로 시작하는 I found. 그렇죠. I foun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hen이 데리고 온 거는 뭘 데리고 왔다? I realized when I happened to take a picture of a 해녀. 다시 어디까지 거슬러 갔다? One day 이 문장이죠. 어느 날 우연히 찍었던 그 순간 깨달았다. I realized when I happened to take a picture of a 해녀 that I should take a picture of a 해녀. 우연히 찍었던 순간 깨달았다. 됐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줄로 연결해 주세요. 됐습니까? 대니 요렇게 6번 문장을 아니면 뭐 여기다가 6번 동그라미 하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보면 이게 뭔 소리지? 뭐야? 이건 잘 안 보잖아 여러분. 그렇죠. 이 숫자에서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됐습니까? 화살표를 표현하든 하세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용 파악도 있다 했어요. 이제 내용 파악이 어려지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 말 한 다음에 왜 이 말 나오지?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 처음 했던 질문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읽고 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요약할 줄 알아야만 한다. 별표 3개 이상. 됐습니까? 계기가 뭔지를 우리말로 쓰세요. 또는 영어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세요. 빈칸 막 몇 개 주고. 됐습니까? 영어로 짧은 문장으로 써놓고.
자, 그래서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해녀? 어떻게 관심 갖게 됐어요? 했더니 그쵸? 언나 왜 찍어봤어요? 그쵸? 우연히 happen to take 했어요. 됐습니까? 근데 나는 어떤 감정이 생겼어요? 놀랐어요. 왜? 즐기고 있대요. 그쵸? 그럼 즐기고 있는 걸 보고 왜 놀라? 그전에는 그쵸? 해녀 사진 봤는데 그쵸? 막 피곤해 보여. 흑백 사진이었어. 게다가 자기가 지금 칼라였는데. 됐습니까? 나는 칼라지롱. 됐습니까? 근데 칼라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 됐습니까? 그렇다고 추측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확실하게 다른 점은 과거에 이전까지 봤던 건 전부 다 확실한 건 피곤해 보였는데 이 사람은 enjoying 하고 있어서 kept laughing.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돼 enjoy 했기 때문에 kept laughing 했다고 쭉쭉 연결돼 줘.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더 8번 문장 중요하죠. 그 이전까지는 이런 거밖에 못 봤었어. I had only seen. 됐습니까? 꼴랑 요거밖에 못 봤어. 그래서 only가 들어가면 느낌이 사는 거죠. 오직 봤었다. Black and white photos of pictures of looked who 여기다 또 who harvest seafood 넣어라. 됐습니까? Who had looked who 그리고 had looked 된다 해서 who had looked very tir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기가 찍은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여기 아주 멋있게 however 여기 글 순서 분명히 나올 수 있어. 문제 삽입이나 됐습니까? however 자기가 찍은 she는 해녀는 kept laughing even after 어우 5시가 엄청 피곤할 텐데 그래 웃고 있었네. 됐습니까? 뭐일 게 틀림없었는데 very tired 할 게 틀림없는데 막 웃고 즐기고 enjoy 하고 뭐 kept laughing 하는 거야. 됐습니까? 뭐 시제 중요합니다. 캡트 웃었다. 그 이전엔 물속에 있었다. 그래서 이제 찍어야 되겠다. 이거다. 그렇죠. 이게 내 직업이다. 그러니까 언더워터 작가라고 해서 뭐 아름다운 뭐 물고기 사진 이런 거 좀 식상하잖아. 많잖아. 그렇죠. 이 사람이 해녀 사진 찍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잘한 거죠. 아주 세계 사람들 보기 어떻겠어. 어이 뭐지 이 사람들. 물속에 막 들어가는데 오씨 뭐 산소통도 없네? 그쵸? 뭐 할매들 같은데 그쵸? 뭐 볼록볼록한데 배도 배 안 나왔으래 이렇게 힘들게 이랬어. 어쨌든 됐습니까? 하하하 막 파마 머리 다 했을 거 아니야. 그쵸? 머리 스타일 희한한 아줌마들이 막 모여갖고 막 깔깔깔깔깔 해고 막 웃고 있어. 희한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찍어야만 되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됐습니까? 내용 파악 됐습니까? 자, 한 번 더. 왜 찍었어? 됐습니까? 놀랐어. 그렇죠. 즐기네. 왜 놀랐어? 왜 놀랐는데? 그 이전까지 이런 것만 봤으니까. 그런데! 계속 웃어. 5시간에 물속에 있었는데. 됐습니까? 아, 이거다! 요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됐습니까? 이게 내일이다. 됐습니까? 이렇게도 마무리되죠. 그래서 요약해보라 했죠. 관심가기 계기는 어느 날 우연히 찍었는데 이전에 봤던 해녀 사진과 달리 그렇죠. 어찌 달리 그 이전에는 피곤한 사람들만 봤는데 흑백으로 된 거 이 사람 막 즐기고 있었나 됐습니까? 대박이다 이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질문으로 시작하는데요. 관심가기 가지게 된 그거니까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how 당신은 become 하게 되었나요? Did you become? 어떤 상태? Did 자연스럽게 in 절서 of 해녀 됐습니까? Be interested in 이제 뭐 과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관심 가졌던 순간은 언제일 테니까 과거였던 순간이니까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뭐냐 뭐로 시작하냐면 어느 날 기억납니까? 우연히 찍었는데 어떤 한 명의 해녀의 사진을 했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작은 자, 이 표현 중요하다 했죠? I happened to take photos 미안 pictures of a 해녀 하이 포토스의 비교야 됐습니까? 뭐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이 사진을 찍고 딱 봤더니 자신 오 이거죠 이거 나오죠 됐습니까? 오 깜짝이야 됐습니까? 이 아줌마 왜 이래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I was surprised to found도 있어요? To find 생략 안 했어.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됐습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 PPO. 여기는 즐기고 있네요. 됐습니까? 더 해녀. 됐습니까? 이건 전부나 그때 그래서 원데이에 계속 걸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다 무슨 시제야? 다 과거 시제야. 됐습니까? 네. 근데 다음 나올 문장은 왜 놀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갑자기 다짜고짜 놀랐다고 막 얘기하고 그냥 다음 말 지만 할 말 한숨하면 안 되잖아. 왜 놀랐는지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 뭐였더라? Until th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until then 한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이전 거니까 이 시제가 사용됐고 저 꼴랑 이런 거밖에 못 봤어 이럽니다. 됐습니까? 뭐 생각납니까? 어때 보였던 됐습니까? 뭐야 칼라야 흑백이야? 내 똥은 칼라인데 니 똥은 흑백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거 농담 안 쓰나 요즘은? 니 똥 칼라 똥 칼라 파워 됐습니까? 오케이 미안합니다 옛날 사람. 그래서 그때까지 Until then 아 오직 꼴랑 요것만 봤었다. Only seen I had only seen 됐습니까? I had only seen white pictures, photos of 해녀. 이제 해녀 꾸며줘야죠. Who looked very tired. 됐습니까? Who had looked 된다 했어. 원칙대로 하면 had looked라 했어. That looked, who looked 생략 안 돼. 됐습니까? 주격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미안. 됐습니까? 그 다음에 Danny 뭘 잡아왔냐? Until I happened to take a picture of 해녀. 됐습니까? 우연히 찍기 전까지는 대과거에 요런 것밖에 못 봤어요. 됐습니까? 두 가지 특징 우중충 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게다가 표정까지 이래. 됐습니까? 피곤해 보여.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로 시작하지? 아주 중요한 말로 시작하죠. However. 그렇죠. However. 됐습니까? 오케이. 줄줄이 뭔가 키를 딱 던져주면 그 다음에 쭉 연상. 됐습니까? 아, 연상이 아니고 줄줄이 사탕.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무슨 시제라 해야 돼? 단순 과거라 해야죠. happened to에 걸려야죠. 계속 똑같은 시제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however she kept laughing 뭐 심지어 넣었네. 심지어 이후에 도니까 even after 그 다음에 주시제 중요하죠. even after she had been where? in the water 뭐 이상 동안 5시간 이상 동안 동안 for over 5 hours 뭐라고? for over 5 hours for more than 5 hours 됐습니까?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뭐가 됐다고? 대과거에 계속적 됐습니까? 계속 근데 현재까지는 아니야. 과거 대과거부터 과거까지의 계속적으로 물속에 있었다고. 됐습니까? 이건 과거 그 이전에 물속에 있었는데 나와가지고 나중에 웃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이 뭐냐? 맞다. 이거다. 됐습니까? 그때 난 깨달았어. 그때. 됐습니까? 생략 안 했네 그거. 됐습니까? 내가 해녀의 사진을 찍어야만 하겠다라 는 것을 됐습니까? 선택된 시제는 당연히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 realized then 생략 안 하고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then이 모든 시 왔다고 I realized when I happened to take a picture of 해녀 면 됐습니까? 내가 우연히 찍었을 때 깨달았어. 관로 살포시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었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계기를 요약하면
또 요약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이 이렇습니다. 됐습니까? 선택된 시제가 그거일 수밖에 없다 했죠. 저 첫 글자만 일단 적고 정리합니다. 그래서 how did you become interested in taking pictures of Hanya? 됐습니까? Interested in taking photos of pictures of Hanya. 그 다음 거 가도 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one day I happened to take pictures of Hanya. P-E-N-E-D. Happen to do. 우연히 뭐뭐 하다. 오케이.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I surprised to find 생략 안 하고 that she was enjoying her job. 이번엔 ing 됐습니까? 아, 나는 놀람을 당했으니까 여기는 surprised. 그 다음에 왜 그녀가 그녀의 직업을 즐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놀랐어. 왜 라는 감정의 원인의 두 부정사. 이 그래서 in order to 써도 되겠죠. 그쵸? 아니요. 빨리 대답 못해?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놀랐겠냐? 그래서 her job은 해녀일. 됐습니까? The job of 해녀. 해녀's job. Harvesting seafood 하는 거죠. 어찌 without any breeding devic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거 준비됐습니까? 가볼까요? Until then, I had only seen black and white photos of 해녀. 본문 있는 대로 who looked very tired. 점심 안 차리지. tired 됐습니까? 오케이. 딴 거 되는 거 있는가 봤는데 since then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니까 안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d seen 해야 되겠고요. 이전까지 그 이전에 했던 거니까. 그리고 얘가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대과거의 경험적 용법이라 했어. 대과거의 경험. 됐습니까? 그 다음에 후가 되는데 뭐 다른 거 봤더니 that도 될 놈이네. that looked. 그 다음에 생략은 된다 안 된다 판단해 보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까? 주격이라서 tired 뜻이 피곤하니고 exhausted 뜻이 피곤하니까 안 될 리가 없죠. looked very exhausted. exhausted 지친.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부분 아 참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나와라. 뭐 할 것 같아? 왠지 어디다 밑줄 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돼? Until I happened to take a picture of 해녀. 뭐 그냥 동그라미 쳐갖고 데리고 오시든지 화살표로. 됐습니까? 내가 우연히 찍기 전까지는 찍을 때까지는 이런 것밖에 못 봤었었어. 작년에도 이걸 안 했네. 그러니까 역시 점점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렇죠? 업그레이드 되는 거 좋은데 뭐 좀 필요 없는 거 좀 줄여야 되는데 필요 없는 거 좀 쉬운 거 좀 안 줄이고 자꾸 추가만 하면 지 생각난 거 수호받아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뭐? However, she kept laughing even after she had been in the water for over 5 hours. However, she kept laughing 밖에 안 되고 even after she had been 밖에 안 되고 for over가 되면 more than 되면 되겠죠. more than 5 다섯 번 이상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선택이네요. 다섯 번이냐 다섯 시간이냐. 오케이. 그래서 옳다쿠나 문장 가볼까요? I realize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해녀.
있습니까? realized 쓰시고요. 연필심 아까우면 found 쓰시든지 뭐 비슷하네. 됐습니까? I found then that I should take pictures of a h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다음 몇 번째 질문이야 이제? 첫 번째 질문 끝냈죠? 계기. 두 번째 질문을 보겠습니다. 오케이. 보통 이제 질문은 뭐 의문사로 시작하기 마련인데. 됐습니까? 오케이. But 하고 있네. But. 됐습니까?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them, but isn't i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henya? You take beautiful pictures of them.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pictures of them, but isn't i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them? 됐습니까? 자, 질문에서는 뭘 해볼 거냐 하면요. 여기다가 나는 궁금해요 라는 말을 넣어볼 거야. 됐습니까? 그래도 되잖아. 네. 왜냐면 너는 뭐 해녀들의 아름다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 나는 궁금해 없으면 어렵지 않나요? 해녀 사진 찍는 것은. 근데 나는 궁금해요 너는. 나는 궁금해요. 해녀들 사진 찍는 사진 찍는 게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너무 티나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뭐 them에다가 밑줄 쳐놓으면 뭐 선생님이 그 얘기 하겠구나 할 거고요. it에다가 밑줄 치고 막 설명하고 막 물어보고 모르면 혼내야 되는데 다 있고요. 됐습니까? 그럼 뭐 이거 대신에 됐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묻겠죠. 됐습니까? Isn't that difficult?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그다음 difficult의 같은 말 반대말은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죠? 뭐 같은 말은 hard. 그렇죠. 반대말은 easy.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take 부분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질문을 받았어요. 됐습니까? 자, 질문에 이어지는 글을 읽을 때 뭐 딱 해놔라? 요약을 해, 질문의 요지를. 됐습니까? 질문의 요지는 해녀 사진 찍는 게 어렵지 않냐. 됐습니까? 찍기가 힘든 일 아니에요? 됐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당연히 어디 들어가야 돼? 똑같이. 그렇죠. 언더워터를 들어가고 뭐 잠수복 입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물론 뭐 물 위에 올라온 해녀들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만 담아가지고 뭐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힘든 일을 하고 그 이후에 행복해야 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뭐 전시회를 구성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아 여기 또 얘기하겠네 생각하시면서 가볼까요? First, they didn't understand why I wanted to take their pictures. 됐습니까? 자, at firs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같은 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for the first time이라는 first가 들어가는 뭐 비슷해 보이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For the first time과 for the first time과 at first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칭찾기에서 they 할 거고요. 됐습니까? At first they didn't understand. 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싱겁게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Why I wanted to take pictures of them. 여기에 their pictures는 뭐 그 지금까지 나왔던 표현으로는 pictures of them을 their pictures로 했어요. 됐습니까? 아까 전에 Divers of Korea가 Korean female divers 되잖아. 그것처럼 뭐 Pictures of them을 소유격으로 할 수도 있겠죠. 한국의 하듯이 그들의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뭐 지칭찾기 there 쉽게 지나갈 거고요. 뭐 설마 뭐 to take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셋 중 뭐냐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추가 질문은 뭐냐? 그래서 해녀들이 그 당시 이 사람에게 했던 말이 뭘까? 됐습니까? 진김한테 뭐라고 물어봤을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처음에는 그들이 내가 왜 그들의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와 찍을락 하는겨! 이랬겠죠.
와 찍고 싶어 하는겨 했을 거 아니라 네. 뭐 이쁘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무슨 의도로 이런 추가 질문이 있는지 다 누누시 했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13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They didn't think they looked pretty in their wet suits. 됐습니까? 뭐 지칭 찾기 싱겁죠. 아예 이런 지칭 찾기 하지 맙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글의 생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고요. 생략. 어딘가 생략된 게 있죠. 눈치도 채셨겠지만. 왜 생략됐다면 생략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녀석이 생략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두 가지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ooked의 형용사 뭐 이렇게 나오고요. 뭐 didn't think하고 didn't 뭐 looked하고 시제일치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시제일치 보이고요. 오케이. 만약에 이 글에서 not을 빼버리고 싶어. not을 빼고 싶다면 글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잖아. 그렇죠? 근데 그들이 생각했다면 글이 어떻게 바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다음 14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I said to them, very special.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그래서 어디에서 활동해요? World wid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어디든 문법 할 때 봤던 거 같지 않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어디서 문법 할 때 본 거 같은데 이런 문장을 같은 의미의 뭐로 바꿔라 이런 거 어디서 본 거 같아. 그쵸? 쌍따옴표 있네? 그쵸? 됐습니까? 쌍따옴표 있네? 근데 뭐 같은 걸로 만들어 보래요. 됐습니까? 같은 표현법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I want to show your culture to the world. 자, show whom what이야? What to whom이야? whom이죠. 그럼 지금 show 이게 3이라 쓸까? 지금 show는 3이라 쓸까? 4라 쓸까? 3이죠. 지금 3형식이죠. 됐습니까? 직접 목적어 무엇을에 대한 질문이 먼저 나왔죠. 그러면 반드시 전치사 뭘 쓰고 나서 to를 쓰고 나서 뭐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world는 사실은 to the world는 to the people in the world인 거죠. to the people in the world. 누구에게?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걔들한테 보여주겠어요? 됐습니까? to the people in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문화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특별하세요. 됐습니까? 예,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들은 엄청 특별해요. 여러분들의 컬처를 됐습니까?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별로 특별한 건 없어요. 그 다음 15번 문장 가겠습니다. They opened up to me then. 됐습니까? 뭐 then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 외에도 뭐 open up to me를 이제 open up to me가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면 이거를 우리말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 해석을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뭐 했다? 마음을 터놓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마음을 열었다. 솔직하게 모든 걸 보여주기 시작했다. 먹지를 할매들 막 이쁘게 보여야지 하면서 막 루즈 바르고 막 잠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됐습니까? 완전히 모든 걸 터놨단 말이죠. 자 좀 이상하나 데이 하면서 됐습니까? 인사님 말 찍노 하면서 됐습니까? 나 좀 신경 쓰지 말자 됐습니까? 하던 대로 하자. Open the up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6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that I would make them look beautiful in my pictures. 뻥 쳤죠. 됐습니까? 그렇죠. 거짓말로 속인 거죠. 됐습니까? 거짓말 쳤다? 네, 구라 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promise A, B네요. 그렇죠? B가 좀 길지만 promise A, B죠. 그렇죠? 그럼 promise A, B니까 promise A, B의 뜻은
A에게 B를 약속하다 라는 구조죠. 그래서 몇 형식? 지금 4형식이죠. 됐습니까? 뭐 them 지칭 찾기 안 할게요. 됐습니까? I also promised them. 뻥도 쳤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도 하고 요런 말도 하고. 됐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대로 얘기한 것도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얘는 거짓말. I also lied to them 한 거죠. 그들에게 거짓말했다. I also lied. 오케이, 뭐 대세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우드는 왜 꼬라지로 돼 있냐. 그 다음에 뭐 지나간 문법이긴 하지만 좀 중요한 게 보이죠. 그쵸? 뭐가 보이냐면 make 하고 make a 하고 look이 왜 이렇게 생겼냐. make them look beautiful. 그 다음에 뭐 beautifully는 왜 안 되냐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뭐 할 거냐 하면요, 요렇게 해갖고 이번에는 여기 쌍따옴표 넣어봐라. 됐습니까? 똑같은 표현을 쌍따옴표가 들어있는 버전이 뭘 거냐. 됐습니까? 어이씨, 큰일 났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6분밖에 안 남았는데? 6분밖에 안 남았는데? 할 거는 태산인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아, 오늘 할 일 태산인데? 일단 한 대까지 합시다. 5분 남았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녀 대신 왔고요. 됐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진김, 당신은 해녀들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찍지만 그러나 어렵지 않은가요? 이 말이죠. 뭐 하는 것이 해녀의 사진을 찍는 것이. 됐습니까? 그래서 it 대신에 that 된다 안 된다? Isn't that difficult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칭 대명사가 아니고 가주어는 가주어의 동목은 어떻고 어때야 된다? 짧고 뜻이 없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뜻없는 it이 하나 더 있죠. 비인칭 주어 it is c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형태 이외에 딴 거는 원래는 안 되는데 나중에 뭐 고등학생이 되면 ing 형태도 만나게 될 거예요. Isn't it difficult taking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나중에 되긴 된다. 찍는 거, 해녀 사진 찍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나는 궁금해요 라는 말을 어디 갔어? 그럼 넣어볼까요? 그럼 나는 궁금합니다. I wonder if it isn'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해녀. 다 적을 필요 없고 이 부분 중요한 부분만 넣으면 되겠죠. 하고 이렇게 물결처럼 I wonder if it isn't difficult to take pictures of 해녀. 됐습니까? 그래서 if 옆에다가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들 뭐 이미 썼으면 자리 없을 테니까 괄호 하고 밑에다가 쓰든지. 됐습니까? I wonder whether it isn't difficult. 됐습니까? Isn't it이 it isn't로 바뀌는 마법 뭐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일단 요거 뭐 13번 문장 생략 간단하게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생략은 they didn't think that they looked pretty in their wet suits. 됐습니까? 그들이 잠수복을 입었 여기에 in their wetsuit의 뜻은 when they wore their wetsuit의 뜻인 거야. 그들이 잠수복을 있었을 입고 있을 때란 뜻을 이렇게 in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겉 만드는데 생략된 거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not이 없어졌어. 그러면 누가 다 they가 또 됐다. They looked ugly in their wetsuits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들이 예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못생겼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까? They thought they looked ugly in their wetsuit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pretty에 반대되는 걸 넣으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일단 요것들 처리해 보겠습니다. I said to them, you are very special. 여러분들 매우 특별해요. I want to show. 뭐 다 했습니다.
삼형식이기 때문에 I want to show the world your culture 할 땐 to가 사라지죠. 네. 삼형식 전환할 수 있고요. To the people in the world 였고요. 여러분들의 문화를 특별하니까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특별해서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였고요. 자, 문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거. 그러면 같은 문장을 I told them that they were very special. So I wanted to show their culture to the world. 꽤 기네요. 안녕. I told them that they were very special, so I wanted to show their culture to the world. 됐습니까? 복역 지금 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opened up to they opened up to me then은 뭐 대신 왔냐? After I said to them. 됐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들 특별해요. 문화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한 이후에는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Opened up to me. 됐습니까? Okay. Of course, I also promised them that은 괄호 치면 되죠. 두 가지 조건. 겉 만드는 that이죠. 내가 그들을 제 사진 속에서 예쁘게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어 드릴 것이라 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했다. 됐습니까? 제가 예쁘게 보이게 해드릴게요. 라고 거짓말 쳤습니다. 됐습니까? 할매들 처음 봤을 때 이게 뭐고? 지금 뭐 찍노? 이렇게 했죠. 됐습니까? 에이 괜찮아요. 사람들 외국 사람들 이거 뻑뻑이 넘어가요. 괜찮아요. 제가 팔아갖고 돈 생기면 좀 나눠줄게요. 됐습니까? 그렇게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뻑적지근한 거 이제 들어갑니다. 아 그거 하기 전에 딴 것도 처리하고. 자 그래서 우드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신다면 얘 쳐다보고 뭐의 일치다? CJ의 일치니까 이딴 거 안 되고요. 됐습니까? CJ 일치죠. 그 다음에 make a 동사 원형이라는 make가 뭐라는 특징? 사역동사. 여기서 마이크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지금 해석상 그들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A가 뭐뭐 하는 것을 만들다. 됐습니까? them은 해녀거고요. 그래서 look의 형태는 근데 이거 do도 되고 doing도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 doing 돼? 안 돼? 안 되죠. 이 사역동사죠. 그래서 빼박 다른 형태 안 돼요. 선생님 CJ일치를 해야죠. look도 해야죠. 뭐래? 됐습니까? 그 다음에 look 뒤에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여기다가 ly 붙인 거 안 된다. 물론 해석은 아름답게로 마치 어찌 보인다처럼 보이지만 영어에선 그게 아니라 그랬어. 됐습니까? 어찌 보이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약속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딴 부분들은 너무 기니까 됐습니까? I also promised them 이런 것은 치우고요. 자, 이 사람, 내가 결국은 여기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쌍따옴표 넣으란 얘기는 이 사람이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쌍따옴표 넣으면 that부터 I will make you look beautiful in my pictures. 됐습니까? I will make you look pretty in my pictures. 제가 여러분들 사진을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됐습니까? 요거랑 같은 말, I will make you look beautiful. 됐습니까? 요런 말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 계속인데 돋보기만 했음. 내용 정리하기.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 진행.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오시는 것도 좋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도 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